안녕하세요. 오토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. 오늘은 소니에서 아주 독특한 선물이 왔어요. 선물은 아니고요. 사실 돈 주고 산 건데 어쨌든 택배 아저씨가 보내주신 굉장히 기쁜 택배입니다. A7R2입니다. 어떻게 달라졌나를 한번 볼까요? 보면은 뭐 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있죠.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마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. 보증서, 뭐 알파 렌즈를 사라,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서 뭐 있는데 별 필요 없고요. 안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. 카메라 바디 그냥 있고, 스트랩 이렇게 있고. 눈에 띄는 것은 요즘 비닐을 좀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. 이전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비닐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USB 단자를 통해서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. 배터리를 하나 더 주네요. 배터리를 하나 더 주고 배터리 이렇게 USB에 꽂아서 충전하도록 하는 거죠. USB에 꽂아서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? 라고 생각하실 텐데 소니의 거의 모든 디지털 카메라는 요즘 들어서의 소니 모든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는 이 USB 단자를 통해서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꽂아 넣고요. 배터리를 꽂아 넣으면 이게 배터리가 항상 좀 거꾸로 들어가는 이게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보통은 그 생긴 게 한쪽으로는 안 들어가게 생겨야 되잖아요. 근데 소니 배터리는 이렇게 한쪽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꼭 한번 이렇게 넣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거 좀 단점이라고 알겠어요. 눌러서 바로 또 딸깍 낮추면 좋은데 누른 다음에 딸깍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할 수도 있죠.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면 일반적으로 바디에서 USB 케이블로 충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에서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디가 좀 어느 정도 좀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겠죠. 기존의 소니 카메라를 쓰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은 이 부분에 마이크 단자 그리고 뭐 이어폰 단자 그리고 HDMI 단자가 있었어요. HDM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리코더를 레코더로 레코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빠져도 모릅니다. 촬영자는 이게 빠졌는지 끼워진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. 빠져도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문제점이 있었죠. 3.5 같은 경우는 3.5 파이의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쉽게 빠져요. HDMI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. 물론 이건 조금 좀 싼 티나요. 이전에 비해서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? 이전에 있었던 A7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깍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힌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산티나게 단순하게 고무로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이 고무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면 결국에 이거 부러지게 돼요. 정말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소니?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? 어쨌든 마이크 단자도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만들어놨네요. 그거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. 됐다. 네, 이렇게 끼우는 건데 이렇게 끼우고 나면 이제 이어폰 단자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폰 단자, 마이크 단자 그리고 이 HDMI 이런 것들이 좀 더 고정이 되는 거고요. 주로 HDMI를 고정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. 케이블을 지나고 여기 또 교차시켜서 그래서 케이블이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. 이렇게 교차시킨 다음에 이곳을 지나서 설명하기 어렵네요.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되게 하면 당겨져도 여기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. 이렇게 그 까딱까딱 했을 때 단선도 아마 적게 생기겠죠. 동영상 촬영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. 사실 동영상 촬영 기능이 많이 추가됐어요. 지금 4K라고 써 있는데 스테디샷 인사이드 4K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죠. 4K 촬영이 바디 안에서 돼요. 이전에 A7S 같은 경우는 4K가 되긴 되지만 HDMI 뽑아서 바디 밖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한 돈 1,000만원씩 해요. 그렇게 되면 카메라 가격보다 레코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생겼었고요.
그런 것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진 거죠. 4K 되고 스테디샷 인사이드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를 이 바디 안에서 하는 거예요. 그전에는 손떨림 방지가 없는 이런 보통 렌즈, 55mm 칼자이즈 렌즈, 100만원이 넘는 렌즈인데 100만원짜리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. 좀 이상하죠. 그래서 손떨림 방지가 이 바디 쪽에서 된다면은 이 손떨림 방지 없는 렌즈도 손떨림 방지 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렌즈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틸트 할 수 있는 그런 액정이 장착되어 있는데요. 이전에 있었던 R2보다 조금 더 이 액정이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좀 더 편해졌습니다. 좀 더 넓어지기도 했네요. 지금 보면 두 개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해요. 지금 뭐 액정 크기도 같은 걸로 보이죠. 사방에 있는 베젤이 기존에 비해서 지금 더 베젤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소니 플레이 메모리즈로 들어가라. 소니 넷 PMX 들어가서 플레이 메모리즈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라는 건데요.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설명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. 거의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어요?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소니가 원하는 건 이걸 거예요. 핸드폰으로 이 URL을 치고 들어가라 라는 기능, 그런 요구고요. 아니면 그거 치기 힘들면 여기 QR코드를 네가 찍어 라는 거예요.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URL로 들어가지죠. 이 플레이 메모리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 메모리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.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겠고요. 플레이 메모리즈를 소니가 이렇게 밀고 있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는 지금 뭐 메모리 뭐 이런 거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? 돈 다 주고 사는데 정말 이거 너무하는 것 같아요. 메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게 돼 있어요. 보통 보급형 카메라 같은 경우 밑에서 배터리랑 메모리를 같이 집어넣게 돼 있는데 조금 고급 카메라들은 다 이렇게 메모리를 넣는 쪽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럴만도 한 게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삼각대에 올리고 나면 밑에 있는 메모리를 빼야 되는 경우에 뺄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메모리는 옆으로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메모리 이 배터리도 수시로 갈아야 된다는 건 조금 함정이죠. 이 카메라는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가 좀 조루, 흔히 말하는 그런 거라는 게 조금 큰 단점이라고 해야겠죠. 센서의 색깔이 조금 바뀌었어요. 이전하고 조금 다른 센서입니다. 약간 그 빛을 수강하는 물을 좀 더 앞으로 끄집어낸 센서예요. 35mm 풀사이즈 센서에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렌즈가 썩 좋진 않네요. 네. 진짜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렌즈가 조리개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귀엽네. 사람 같네. 무슨 동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리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이 바디하고 이 바디는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소니 특유의 내구성이죠. 이런 거 좀 떨어져요. 소니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. 캐논이나 이런 니콘이나 이런 바디를 생각하면 안 되죠. 카메라에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수에 좀 산티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이 카메라가 200만 원이 넘는데 250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. 그런데 이게 250만 더 줬나? 거의 300만 원 돈 주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매끈매끈한 쇠라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리고 셔터를 누를 때 셔터가 위치가 보통 셔터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셔터가 이쪽에 있어요. 이게 굉장히 뭔가 손가락에 장애를 줄 것 같은 그런 셔터 위치였거든요.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앞은 괜히 있는 것 같은, 이 앞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신형은 그립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셔터가 앞으로 옮겨와서 이제 좀 셔터의 위치가 맞구나,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이 드는 셔터 위치. 니콘이나 캐논이나 이런 카메라들에서 많이 좀 배운 것 같은 그런 셔터 위치고 다이얼 위치고 그렇습니다. 다이얼의 위치도 셔터 위치도 아주 적절하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다이얼이 흔히 소니는 이 다이얼이 자꾸 돌아가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었는데
다이얼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버튼 눌러서 돌리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죠. 근데 다이얼이 이렇게 요게 잘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요 부분은 개선되진 않았네요. 요 부분은 그냥 돌아갑니다. 바디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든든한 느낌이 드는 전체적인 마그네슘 바디 느낌이 나고요. 무게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싸구려 카메라가 좀 굉장히 비싼 카메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요. 무게는 이전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두툼해지고 카메라가 좀 더 커졌네요.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굉장히 작은 초소형의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좀 커졌습니다. 사진 찍을 때 느낌은 사실 이 소니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. 뭔가 이렇게 철컹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뭔가 셔터막이 지나가는 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철컹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사진 찍는 맛이 좀 안 나죠.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. 동영상 촬영 버튼은 여전히 이쪽 편에 있어요. 동영상 촬영이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건 좀 이상하죠. 촬영을 하다 말고 동영상 촬영하려면 촬영하다가 동영상 촬영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죠. 어쨌든 동영상 촬영을 해보면 동영상 촬영 중에도 포커스가 계속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요. 이전에는 사실 포커스가 좀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도 포커스가 나간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, 뭐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갑작스럽게 이동해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, 거의 포커스가 나가진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. 소프트 스킨도 있어? 좋은데? 자동 프레이밍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네요. 스테디 샷은 켜는 거고요. 지금 동영상에 스테디 샷을 설정하는데 스테디 샷의 초점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. 그쵸? 희한하네. 이 메뉴가 정말 좀 답답할 때가 꽤 있어요. 메뉴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. 동영상은 조리개 우선, 셔터 우선, 수동 노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의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S-Log2를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컬러 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바디 쪽에 마이크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이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를, 마이크가 커졌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마이크의 이 떨림판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크면 그만큼 저음 위주로 수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마이크의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치게 고음 위주로 수음이 된다는 건데 고음과 저음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수음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크기의 마이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이피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다 달라졌는데 특히 뷰파인더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아주 미세하게나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뷰파인더 거기에 XAVC-SHD XAVC-S4K까지 지원을 합니다. 4K는 100메가, 초당 100메가로 저장이 되고요. HD는 초당 50메가까지 저장이 됩니다. 손떨림 방지가 되니까 뭔가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알파7, R 마크2를 만져봤는데요. 지금은 오픈이고요. 개봉기고요. 실제로 한번 이 제품을 이용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.